우리도 없더라고. 자,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깨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꼬라보세요? 얘가 초명부터요? 명부가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대학 아, 깨박이 나이가 네. 어떻게 되지, 깨박이? 저 열정 28세입니다. 28세. 저 32살이요. 아, 근데 왜 둘이 말을 안 놓고 아까도 존댓말하고 그러던데. 아, 그냥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네. 킬레기 끝날 때만 말랐어요. 그때 이긴 사람이 말랐고. 둘 중에 배구 누가 더 잘해요? 아, 씨발 내가. 아, 이 새끼는 그냥 성대 따까리입니다.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따까리한테 두 번 발렸잖아요. 개소리세요. 개한테 저발렸죠? 저발렸죠? 아, 알겠습니다. 자, 깨박씨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바로 또 우리가 이제 방송 굉장히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수들을 다 모셔놓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바로 보이는 라디오 BJ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약간 어? 이 사람이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 이분. 근데 원래는 깸비세요. 깸비인데 틀타라 그러죠. 틀타. 예, 예 틀타. 틀타. 예, 틀타. 예, BJ이신데 최근에 유튜브를 엄청 많이 계신 가짜 사나이의 또 뜨거운 리더. 와. 정태교 따기 형님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오승만 형님. 아, 반갑습니다. 쏙. 가짜 사나이 1번 교육생 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조금 인사 좀 주시고요. 네. 아, 요즘 진짜 정말 그 가짜 사나이 때문에 좀 대박입니다. 네네네. 근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니 딸 전문 BJ라 그래가지고. 예, 그 계속 유튜브 영상만 틀고 자기 나왔던 거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아니죠. 모기도 컨텐츠입니다. 아, 도방도 컨텐츠 삼는 BJ분들 계시는데 모기줄이야. 아니 근데 가짜 사나이에서 가장 사악하게 생기신 분이 진짜 리더십이 장난 아니고 저 진짜 울었습니다. 아, 네. 야, 가짜 사나이 진짜 정말 대박입니다. 이제 유튜버분이 이제 유튜버로 좀 많이 각광받고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만큼은 보이는 라디오 BJ로 대접을 해서 자의로 네, 모셨습니다. 자, 네네. 뭐 근데 오늘 네네네. 이거 너무 유리한 거 아닌가 이 새끼 이거 마카오구? 아! 대박에 일가견 있는 놈인데. 아, 역시 알아봐 주시네요, 형님. 같은 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또 다음 또 게임 BJ분 한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BJ분. 아, 이분. 이분이랑 연관이 있죠? 예. 자, 바로. 와, 근데 오늘 씨발 나오는 게스트들이 대박입니다. 역대급. 난 이런 나도 내 방송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메이저 나오는 거. 아,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좋습니다. 정말로 예. 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자, 김성태 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로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네. 아, 김성태 씨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아, 저는 감사합니다. 김성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째려봐. 아니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저 비글즈를 이렇게 예, 뭐 예. 비글즈 얘기로 철구가 예, 예. 성태 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크루 활동 생각 있으신 건가요? 일단 저는 진지하게 진짜로 고민 중이고 네. 이분도 원하시는 뭐.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이 새끼는 근데 제가 가면 따까리기 때문에 저. 아, 역시 성태 따까리. 예예. 예. 요즘 정말 크루 방송이 진짜 계속 이렇게 또 한국부터 예, 예. 해가지고 진짜 계속 이제 메이저들까지 전부 다 크루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네 비글즈 아 네 진짜 진지하게 나 이 형이 이렇게 진지하게 전화 통화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아 뭐라고 전화하는 거야? 아 진짜 왜 진지했냐? 아 내가 말 해줄게. 예. 왜 진지했냐 여러분들? 제가 아, 그때 네. 마이민 방송국에 술 먹고 진짜 상태에 전화. 아 맞아. 진지하게. 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 성태야. 너 진짜 내가 한번 너 진짜 원한다 이러길래 아, 오늘 끝나고 아, 진짜 진심 말고 예, 예. 얘기를 하던가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럼 조만간 비글즈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어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래요. 자 성태 씨 모셨고요. 자 네네. 자리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멤버가 화려하긴 한데 네네 좀 더 호흡밖에 없네요. 예. 예. 일단 강호랜드 뭐 그다음 뭐 따까리. 아니 근데 네, 진짜 이거는 다들 알다시피 보라비제들이 심리전을 잘해요. 아, 네. 근데 이런 어떤 심리전 좋지. 심리전도 못하는 애송이 한 명에다가 배그만 하는. 아니 그런 애들. 아 네네. 한 1억 말하듯이 하지 않았어? 아니 뭐야 개새끼야. 내가 강호랜드 가서 꼬라박은 게 네가 방송으로 번 돈보다 많아. 아니지. 오, 깨박이 장난 아닌데 형님. 네. 어? 도박 해보신 적 있나요? 저 도박은 안 해봤는데 네. 도박하고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아. 수박이라던가 이분이라던가. 근데 얼굴 솔직히 액면가로는 한 진짜 집안채 날리신 것 같아요.
자존감 항상 충전이 좋죠, 진짜로. 도박으로 제일 진짜 수척하다, 수척해. 깡수, 존나 마신 얼굴. 처음 해본 사람이 오히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룰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BJ분들께서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만 이제 그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태 씨는 어떻게 좀 자신 있나요? 아, 저는 뭐, 네. 멤버만 봤을 때는 진짜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은 틀딱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6억. 여기 딱 표정이 다 나오거든. 저는 약간 좀 포커페이스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 진짜 웃음. 아니 500 그 짠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오늘 500만 원으로 그렇죠. 네. 네. 보라 BJ 대 게임 BJ 3판 2선승제. 네, 2선승제를 해 버리시면 바로 500만 원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 예. 뭐가 하시면 되고요. 바로 타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자, 성태 씨까지 모셨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 BJ 분. 자, 드디어 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리고 엄청난 벌칙들을 걸고 인디언 포커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삭발도 걸려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이 사람이 삭발이 걸리면 삭발을 할 것인가? 예전에 제가 그 벌칙으로 삭발이 나왔는데 런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남캠이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남순 씨 모셔보겠습니다. 남순 로케. 자, 남순 씨 나오셨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이 표정으로 보십니까? 아, 아니. 아, 나 왜요? 왜요? 보라 쪽 아닙니까? 아니, 그냥. 아, 근데 이 새끼 비글 떨어진 새끼 아닌가? 아, 맞다. 아니지. 웃어? 저기 남순 씨. 왜요? 지금 이제 성태가 있기 때문에 남순 네. 비글지에서 꺼지세요. 네, 성태로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남순이 표정 보고 그때 진짜로 그 투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진짜 전 제가 당연히 질 줄 알고 저는 일회용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근데 얘가 지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진짜 얼굴이 발발발 그때 저 방송 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이 새끼 일회용으로 불렀어요. 그 특유의 표정 아시죠? 맞아요. 알아도 되게 민망했습니다. 그 원숙이 똥 싸는 표정 있거든요. 특유의 표정? 저도 비건 오디션 봤을 때 아, 오디션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네. 이 새끼는 새알을 뽑을 생각을 하고 저 광대로 부른 건데 그때 뭐 이상한 무당도 불러서 막 물타기 시키더라고요. 그때 투표가 저한테 못 말 잘하세요. 그때 표정이 코트팀 뽑을 때 표정이 아 뭐 개소리세요. 믿으면 안 돼요. 이 새끼 믿을 새끼 아니에요. 새끼 아니 그러면 아니 가지마 내정자를 정해놓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아 그때는 정해놨었어. 나 아,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새끼 남순이 되기를 바랬다. 맞아. 코피니까 맞아. 네. 이게 되셨잖아요. 그만 부들 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태태 형님 떨어뜨린 거는 잘했어요. 진짜 감 있네. 역시 철구야. 네. 아니 네가 나여서 널 뽑았겠니? 아니 야! 어? 저기요! 네? 저 맨 마지막에 불러. 아 진짜. 아니 근데 손이 왜 이래요? 또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또 쌈박질 했나요? 네. 아 이 새끼 뭐야! 아니, 몸은 너무 약한데 너무 다중인격. 아 주먹에다 붙여줘. 아 얘랑. 아 근데 거짓말 아니라 내가 이기지. 아 내가 이기지. 이분 저한테 그 피터 지금 못 보셨어요? 주먹. 아니 그러면 아, 오늘 벌칙 중에 주먹 기운다 거는 거 어때요? 아저콜입니다 룰츠도 합시다. 룰츠도 할게요. 아콜 진짜로 콜. 너랑도 할게요. 나랑요? 너나 하는 거 보고 뭐 봉주야한테 두드려 맞았다 하던데 난 진짜 찢어버린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돼지가 네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팩트 말하면 이런 그 전봇둥땡이는 전봇둥땡? 약간 좀 패스하면서 이렇게 숨 바르고 때리면 와 아 제가 또 그 아프다 BJ에게 아케보노거든요. 얘는 강강술래하면 이겨요. 예예예 전 마저도 지방 때문에 아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벌칙을 그 이제 걸어놓은 것 중에 가장 약한 걸 빼버리고 주먹이 운다로 벌칙 걸고 가져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네. 예, 예. 자 남순이 앉아주시고요. 아, 손에 대한 그 해명은 왜 안 하세요? 아 펀치 치다가 그냥 벽 쳤어요 모르고. 예. 아 멍청해 같이. 자 자리값 좀 마시죠. 한 자리가 비었죠 여러분들. 자 이 자리에 사실은 민규 씨가 네 민규 씨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LCK가 지금 끝나고 불이 나케 어디 3번인가요? 네. 3번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예, 자리를 해주실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 아, 이렇게 그래. 말해야죠. 어, 네가 말해봐. 아 족구 형이 부르는데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죠. 아 그거 말하면 안 되고.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 예. 원래 1대1 나와가지고 아 좀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규 형 부탁을 했어. 근데 흔쾌히 아 형, 아, 그러면 틀어놓고 지금 바로 다닐게요. 어, 해가지고 예. 지금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민규 씨 아니야? 민규 씨 어제 방송 보니까 몇 시간 못 잤? 얼마 지금 얼마나 지금 60시간 못 잤어요. 60시간 안 자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매출 시키면 어떻게 그럼 무조건 우리가 이기잖아. 왜냐면 이런 심리전도 못 하는 애들이잖아. 아니 근데 얘네들은 게임 쪽이라서 머리에 잘 들어가서 그러니까 눈깔 에임 잘 봐야 그렇지. 돼. 그렇지. 우리 심리전은 우리 눈깔 에임 잘 봐야 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제일 못 해. 그래. 네. 나는 밑바닥부터 웨이트 시절부터 다 겪었던 새끼라서 눈칫밥을 먹고 산 아. 신영이랑 보니까 네가 문제야. 야 강원도 나 다 꿨어. 얼마인데 이거? 8억.
어, 방풀도 해, 이 새끼는 괜찮아. 아, 얘는 얘를 잘 봐야 돼요. 아, 근데 오늘 방풀은 못 하기 때문에. 네. 어, 그렇죠. 예, 방풀은 네. 절대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코드셋이 근데 오늘 너무 세게 고셨네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아, 진짜 어, 제가 중간에 예, 예. 구라라면서요. 예, 몰입도 있게 500만 원만 가라로 거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구라라면서 새끼야. 진짜 그래요. 진짜 뭐 하는 짓이네. 진짜 주세요, 이거. 야, 이 새끼 이거는 방송 사고야. 만약에 진짜라. 안 준다는 거잖아. 안 준다는 사고야. 아, 나 이 양반은 진짜 준다 그러면 줘. 확실해. 네. 걱정하지 마. 맞습니다. 아니 네. 네가 네가 대신 줄 거니까 무조건 확실히 확정. 만약에 안 준다. 확정하세요. 내가 줄게.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지금 사람 말을 못 믿네. 오늘 지금 역대기에서 와가지고 호텔에 지금 돈 쓴다 그러는데. 6억 500.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금을 모셨기 때문에 네. 500만 원 걸어봤습니다. 이 일요일 날 대단한 날에 얼마나 도박을 하고 싶으면 사이버 랜선에서라도 이렇게 합니까? 아 근데 그 침 만지는 게 이게 어. 아시잖아 여러분들 강원에서 다른 곳 사람들 알아. 이게 진짜 중독이야. 합법적 도박.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제 실력입니다. 도박이 심리전 싸움. 방송이랑 연관돼 있어. 맞죠, 맞죠. 자정으로 프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 철구랑 이거를 이제 먼저 했었는데 파일럿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그 정말 안타까운 게 판도라 상자 때문에 이게 가려져가지고 진짜 이게 훨씬 더 신경 써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진짜 정말 그 공식 대회로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그 민교 씨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민교 씨는 이따가 오면은 네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 도입된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을 주세요. 네. 자 BJ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스틸 스플래시입니다. 자 스플래시 뭐죠? 스틸 뺏어오다. 스틸 뺏어오다. 스틸. 네. 스틸. 그리고 스플릿이 있습니다. 나누다. 자, 두 분께서 이제 그 이제 1대1로 붙기 때문에 네, 네 이겁니다. 네. 네. 1대1로 붙기 때문에 자, 도와드릴게요. 뭐 네네. 필요한 거 있으면. 자, 스플릿, 나누다, 스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씩 드릴 거고요. 상급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칩을 30개씩 걸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순 씨랑 김성태 씨랑 붙는다면 네. 30개의 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보너스 칩을 제가 10개를 겁니다. 10개를 거는데 여기서 이 10개를 우리가 나누자 그러면은 스플릿을 고르면 5개씩 나눠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스틸을 건다. 스틸을 걸게 된다면 여기서 스틸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라이프 씨 벌칙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 오늘 준비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근데 이거 벌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벌칙을 걸고 하는 거죠. 아, 잠깐만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남순 씨 그 삭발 할 수 있나요? 저요 삭발이요? 예. 여기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죠. 아, 저희는 빠꾸 없죠. 저거 재밌을 것 같아. 지정력 캠 1대1 합방. 네. 김성태 수미. 아이씨. 야! 깨박이 미래. 깨박이 미래. 오 좋다. 저거 순 오닉스로. 나도 오닉스. 아 너무 선 너무 아 그거는. 철구 유선이 하고. 아 나 이 개새끼. 너 유선이 봤잖아. 유선이 부른 거 봤어 이 개새끼야. 봤으면 말고 또 보면 되잖아. 네? 아 꼬매자랑 저 계속 보면 되잖아. 아 알았어요. 불렀었나요? 게스트요? 예. 게스트는 못 불렀는데 네. 예전에 디스코드는 많이 사이버로 영접했죠. 아 그랬구나. 아 친구 찾기 할 때도 유선이 불러달라 했던 새끼. 아 근데 이거 진짜 확실해야 되는 게 당신 할 수 있어요? 저요? 예. 이거 뭐 베란다 파쿠르만 아니면 연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안 걸리면. 여기 지금 눈썹 스크래치 듣고 다시 한 번만 룰레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 중에서 가장 약한 거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시간 방송. 그걸 빼고 주먹이 온다는 넣을 거예요. 6시간이 제일 약하긴 해. 술먹방 미션 뭐 여장 방송 뭐 이런 거 좀 쉽네. 확실히. 야, 번지 점프. 야, 잠 번지 점프 해 보신 분. 이거 진짜 죽어요. 해봤는데. 아 해봤는데요? 번지 저는 그거 약한 거지. 스카이다이빙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거 했어. 답이 약하다고? 무서운데. 이래서 게임비랑 어떤 보라랑 좀 달라. 보라는 모든 걸 걸고 방송하잖아. 어? 또 시작이야. 아니 뭐 아, 진짜 맞잖아. 보라는 모든 걸 걸어야 돼. 아니 게임비에 대한 그게 그래? 있나봐. 철구씨가 하도 말려가지고. 하도 말려가지고. 아니 철구씨가 게임비제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서름이 있어요. 아 진짜 아, 맞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앉아갖고 이 새끼들은 게임만 처음에서 품만 뒤지게 봤는데. 근데 맞잖아. 아 그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야 잠깐만. 그 전에 너 군대 가기 전에 100으로 너는 그때 제가 100으로 이겼기 때문에 당신 그 맨날 그 캠 올려가지고 담배 퍼 키웠던 아 그것이 어쩔 수 없지. 아니 그거 100거였지 너한테 시청자 따여서 그래. 나도 말 좀 하자 이 개새끼야. 너 절로 가 이 개새끼야. 너도 100은 좀이잖아.
아니 여러분, 나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배그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때 배그가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대세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내가 배그를 해봤고 게임 비즈를 잠시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골 빠는지 알고 있어요. 골 빠 스트레스 어떻게 받는 거지? 아니 언제 또 기부하러 오실 거예요? 예? 언제 또 기부하러 오실 거예요? 아 그거는 뭐 저쪽 알아서 제가 이제 아니 뭐 배그 고쳐야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만약에 네. 이걸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돼 이거 벌칙 네. 나오잖아. 네. 랜덤이잖아. 네. 만약에 스프링 걸었어. 네. 스프링 걸었는데 만약에 걸려 졌어. 그럼 해야 되잖아.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어떡할래?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다 보셨기 때문에 가가지고 안 지킨다 나랑 존나 도배하세요. 예 그럼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안 통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나와서 지켰습니다. 저 24시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저 했어. 24시간 했어요. 그때. 철구씨 그럼 철구씨는 약속 꼭 지키시면 되겠네요. 아, 예? 여기서 또 남순씨 얘기가 또 필요해. 남순씨는 지금 계속적인 삭발만 보고 있거든요. 삭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파쿠르를 해버려야죠 그냥. 아 그러면 이건 어때요? 만약에 네네. 이제 뭐 벌칙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벌칙이 걸렸는데 네. 뭐 게임비들이야 6시가 저거 그냥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걸리면 네. 다시 돌리기. 아 보기에 어, 얘네는 이거 너무 이거 벌칙이 아니야. 아, 뭐 이런 벌칙이다. 아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센 거 걸릴 때까지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부탁을 그래, 하시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가짜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가 진짜로. 아, 그건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스틸과 스플릿이라는 이 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한 명은 스플릿을 골랐는데 한 명은 스틸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럼 스틸을 고른 사람은 10개의 칩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럼 40개 대 30개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30개한테 30개로 시작하는 분한테 지게 된다. 스틸로 10개를 더 가져간 사람이 지게 된다. 그럼 벌칙은 그렇지.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스틸을 가져가신 분은 10개의 칩을 더 가져가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셔야 하는 거죠. 그럼 스플릿을 가져가는 사람은 저도 벌칙을 안 하는 거네요? 스플릿을 아니죠. 아 스플릿 어 그렇죠 그렇죠 맞죠. 벌칙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분들한테 민심 폭격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가짜 사나이도 나는데 뭐 스플릿 하실 겁니까? 그럼 다 가짜 사나이 다 팀 10개씩 바꿔 하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뭐 바꿔 없기 때문에 가짜 사나이 퇴출당한 사람 왜 얘기합니까? 자 그리고 스틸을 두 명이 고른다. 두 명이 스틸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칩을 10개씩 더 줄 겁니다. 아 40개 각자 걸린 벌칙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오링이 났다. 네 벌칙 내가 가져갈게. 그러고 나서 보너스 칩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 자 그런 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예 너주고 나주자죠. 자 민교 씨는 오시면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룰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쌍욕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고요. 자 약간 긴장되는 부분 하나 들어봐봐. 자, 첫 번째 대전. 첫 번째 대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내가, 자, 이 자리에서 내가 얘한테는 솔직히 심리전에서 질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왼쪽부터입니다. 태규형님이 1번, 철구가 2번, 남순이가 3번, 4번이 성태씨, 그리고 5번이 깨박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를 자,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눈 떠요? 눈 떠요? 네, 눈 떠셔도 됩니다. 그냥 성태가 밥이네. 나를! 근데 죄송한데 딱형님 약간 와 나를! 아 제가 번호 헷갈렸어요. 숫자를 못 쓰시는 거 같은데 번호를 헷갈렸어요. 아니 형님 상태였어요? 형은 누구였어요? 아나 성태. 아 알았다. 나를 왜 알았다 이 형님 지금 가짜 사나이에서 너무 대가리를 많이 박아가지고 좀 약간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왜 문제가 있나 지금? 나 아니 성태 제가 미리 번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깨박이 5번이 된 거죠. 네네네. 아니 깨박 씨 들을 수 있나요? 왜 선택했어요? 아 족밥이잖아요. 아니 딱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분은. 야 이 돌대가리 이 새끼 진짜 돌대가리니? 왜? 깸비 보비 나눠가지고 하자. 아 그건 너네들은 팀이야. 팀인데 족밥으로 한다고요? 아 팀이야? 팀이에요. 겜비네 보라 BJ잖아요. 그럼 캐스션 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은 보라 대 겜비 붙는 거면은 저희 네. 쪽이 만약에 이겨서 보라 쪽이 네. 겜비 쪽 또 다른 벌칙도 있나요? 혹시? 스플 어게 그러니까 벌칙. 개개인 벌칙 말고. 아 단체 벌칙. 단체 벌칙. 근데 오늘 무슨 벌칙 게임도 아니고. 아니 벌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왔는데 벌칙들이 많으니까 네네. 뭐 개개인 벌칙 말고 팀전 벌칙도 또 있나 물어본 거죠. 아 몰라서. 끝나고 주먹 이 운다는 저랑 뜨죠.
손맞아 못 쓰게 해야 돼. 쟤는 왜 손맞아만 해도 이거 나도 근데 해보는데 괜찮겠냐? 아니 근데 깨박씨 같은 경우는 지금 스컬로 보면은 주먹을 딱 치면은 거의 질럿이에요. 이게 뚫려요. 어, 사람이 질럿. 뚫릴 정도로 성폭펀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깨박씨. 맞아야 돼. 자, 약간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네네, 하시죠. 네네. 왜냐하면 민규가 지금 오고 있잖아. 네. 민규 어디까지 왔나 물어본 다음에 전화통화 한번 해주세요. 전화통화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바로 앞이다 그러면 차라리 민규가 이제 오고 나서 그냥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아~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민규한테 전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불 좀 켜라 이제. 조건이 그런데 이렇게 능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당신 조건과 비빌 자자면 합니까? 뭐야? 욕받이 된다고 안 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욕받이야. 많이 풀렸으네. 예? 아, 어디야? 형 한 내가 볼 때 한 20분? 아, 씨발 20분이면 40분 걸린다는 얘긴데. 아니야 20분. 20분이면 아니 왜냐면 이거는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맞아 LCK가 끝나고 LCK 끝나고 원래 섭외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존나 챙기시네요. 다른 예? 사람 있으면 욕 존나 받았을 거면서. 아, 민규는 비글즈에서 빠졌잖아요. 예? 비글즈 나한. 아니 저기 민규보다 성태가 더 대단한 사람이지. 아니 잠깐만, 저 몇 순이었어요? 그거만 딱 말해보세요. 저 몇 순이었어요? 아 당연히 1순이었죠. 얘네들은 따까리지 그냥. 너가 만약에 온다, 그럼 바로 다시 그냥 갈아탈 자신도 있어. 다 버리고. 진짜? 너가 와준다 그러면. 너 팀 버려? 에? 너 팀 버려? 아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왜 쳐다봐요? 저 이분 비대거든요? 제가 자병기 세트로 같이 가도 돼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분이. 예, 예. 아 근데 깨박씨는 뭐 스트한테 간다는 소리 있던데? 아 진짜요? 예,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스트가 노리고 있다던데? 스트님이 뭐예요? 아니 근데 좀 맛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깨박이 얼마나 장난이고 스트님 저 진짜 방송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스트씨랑 잠깐 방송 해봤었는데 예. 정말 그 매운맛으로 표현하자면은 진짜 크림치즈 떡볶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순한 맛이라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매운맛은 매운맛끼리 또 순한 사람은 순한 사람끼리. 깨박씨는 어딥니까? 아 저요? 당신은 어디 태극 통과도 싫으면 합반 하자마자 저는 존나 매운맛이죠. 예, 전 존나 매운맛이죠. 핵불닭이죠, 핵불닭. 네네네. 자, 불을 조금 예, 딱 이 정도 조명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럼 민규 씨가 오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서 그러면 일단 첫 경기를 좀 약간 진행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첫 경기 하자. 경기를 그러면은 자, 그러면 따규 형님이 네 누구 골랐죠? 겜비 중에? 저는 성태요. 아니 나를 이렇게 하니까 맞는 건 대진을. 네. 어차피 김민규 씨 제일 늦게 오니까. 네네. 여기서 어차피 제일 메이저잖아요. 네. 아 다들 메이저인데 네. 철구대 김민규. 네. 마지막으로 뒤로 밀어버리고 네. 그냥 이제 내용 없는 사람들끼리 하고 저 깨박이랑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내용 없는 사람들요? 당신만 내용. 저 내용 없어서 그나마 저기서 제가 제일 내용 없는 것 같아서 내용 없는 핫바리끼리 하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저 민규 씨가 오시기 전에 연습 게임 한 판만 하죠. 괜찮죠 여러분? 팀이죠 형님. 여기 셋이 팀! 이렇게 팀! 여기 셋이 팀! 아 일단 상금 500만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을 해가지고 잠깐만 게임 팀 이기면 500만원 다 같이 나눠 갖는 거네요. 그죠 뽕빠이 하는 거죠. 아 오케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시나리오로 짜야 된다고 지금 돌대가리더라. 알았어. 그래서 너 누구랑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나 민규하면 무조건 이기지. 그럼 너는? 난 성태. 그럼 이렇게 하자! 태규 형님, 깨박이, 남수 형 저. 철구 형님 아예 그냥 멍청해서 그냥 상대가 그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연습 게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가 그래도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철구가 일단 가서 자리해 주시고요. 저 태규 형님, 형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짜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야, 카메라 좀 켜줘. 깨박이 뭐 다음 배구로 나 진짜 심리전 진짜 잘하는데. 자 보시고 한번 배우세요. 자, 그 진행할 때 여러분들 둘둘씩 이렇게 앉아 주셔야 됩니다. 아, 둘둘씩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쪽에 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네네. 지금 게임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게임 지켜보시는 분들은 우리 팀이 지금 너무 바보 짓을 한다. 그렇다고 아!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절대 그럼 방해 행동하시면은 네. 바로 퇴출됩니다. 만약에 강원에 뜨면 칩을 다섯 개 회수합니다. 당신도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절대 저는 딜러기 때문에 예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 가겠고요. 나 근데 쳐다 좀 보지 마. 토할 것 같아요. 아 누나요? 여기 둘인데? 여기 진짜 좋아. 여기 둘. 여기 이렇게 진짜 깨비. 깨비. 간다. 끝에. 여기 절로 가면 얼굴 잘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은 여러분들 30개씩 걸어져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스틸 스플랩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칩을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너스 칩을 걸고 가운데 라이브야. 네. 이거 보너스 칩 줘.
자, 주사위 굴리실 때 여러분들 여기가 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카메라에서 카메라 인간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스틸 스플랫 지금부터 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을 확인해 주세요. 스틸 스플랫. 아이고야. 아이고야. 사사방아. 자, 스틸 스플랫. 자, 지금부터 상의의 시간. 네, 협상의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갑시다. 아, 이거 그냥 뽑으면 이걸 무조건 가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세게 갑시다, 이 양반은. 전 상관없습니다. 세게 가자. 이럴 거 없잖아. 자, 그러면은 두 분 결정 어떻게 하실 거죠? 공감 되나요? 벌칙부터 정할까요? 벌칙부터 정해놓고 아니지 연습이니까 아니 이걸 공개 공개하고 벌칙 공개하고 벌칙이네 벌칙 공개하고 벌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구 씨는 마음 정하셨나요? 예. 따기 형님은 저도 정했어요. 아 잠시만요. 근데 그 이게 한 30초간 둘이 대화하는 시간 안 갔나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좀 대화를 하고 아, 나는 솔직히가 그냥 전형적에서 나온 그게 아 연습 게임이니까 남준 씨 말을 말 전형적인 호구야 아이고야 할 줄밖에 몰라 아니 약간 심리전으로 나는 이게 일단 연습 게임이니까 아니에요 벌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연습 게임이니까 그냥 바로 가죠 왜냐 빠르게 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카메라에 공개해 주세요. 자 그렇지. 둘 다 스플릿. 좋았어. 자, 둘 다 스플릿을 골랐기 때문에 칩을 다섯 개씩 나눠주세요. 아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바꿔도 되는 건가요? 못 바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죠. 못 바꿉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러면 벌칙이 없는 거잖아요. 벌칙. 아 그냥 이거 복불복이네요 그러면. 그냥 나누기 되는 거죠. 아, 둘 다 스플릿을 스플릿을 칩을 나누는 보너스 칩을 다섯 개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니 그걸. 알고 내가 아까 보러 확인하셔야 되잖아. 아, 확인하고 고르는 거구나. 네. 아니 너무 가짜 스나이 대가리를 너무 해봐가지고 내가 이상한 거야. 지능이 좀 떨어졌어. 너도 스플릿 골랐잖아. 안 보고 골랐어? 너도 안 보고 골랐던 막 돌대가리 새끼야. 아니 뭐야 개새끼야. 아 새끼 멍청해. 아니 영어로 가르쳐 주지 않아 저기. 아 솔직히 너도 이해 못했네. 아, 영어를 못 읽었어. 아 그래도 아프리카 또 이렇게 대통령인데 그래도 이런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개새끼야 이게 아, 스틸을 먹는 게 어딨어. 죄송합니다. 자 스틸과 스플레 자 여러분들 스틸을 골랐다 치면은 10개 가져가는 거죠 철구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난 스틸. 아 나 스틸. 나 스틸. 자 두 분께서 스틸을 골랐다 그러면은 두 분의 벌칙을 룰렛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룰렛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볼게요. 마피아 부분부터 틀고요. 신기하다. 잘했네. 자, 철구 벌칙부터. 철구 벌칙은요. 아, 이거 존나 약하다. 근데 이거 아까 주먹이 온다로 바꾼 거 아니야? 근데 철박이 형들 쪽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6시간 방송이면 나쁘대야 그냥. 자, 딱형님 벌칙. 딱형님 벌칙 고르겠습니다. 아주 연습 게임이니까. 연습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철구는 아프리카 복귀하고 나서 2시간밖에 안 하잖아. 2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인간 부모도 1시간 푸는 시대예요? 닥치라 지정 청양고추 미션. 아. 자 청양고추 방송 시작할 때 5개 이상 처먹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요거 여보에도 그냥 그거 겁시다. 주먹이 운다를 걸든지 아니면은 아까 뺀 걸 하나를 걸든지 청양고추 미션 존나 노잼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게임 BJ분들을 좀 약간 배려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삭발 하지! 나 하지! 삭발 못할 거 뭐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게임비들을 위한 좀 그런 이제 약한 벌칙이었는데 이건데 민규 씨 생각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도 바꿔 없어요. 이거는 너무 프레임이 씌어졌어. 이거 우리가 벌칙 바꾸고 삭발 못 받는 날 방송하시죠. 치드부 갑시다. 삭발 안 하잖아. 그냥 얄팍하게 치드부 갑시다. 예. 자 여러분 청양고추에는 치드부를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님은 여기서 지시면은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 좀 연습이잖아 근데. 네네네네. 네. 연습 게임입니다. 자 둘 다 스틸을 고르셨기 때문에 벌칙을 걸고 갑니다. 자 10장씩 더 드릴 거예요. 보너스 칩을 그럼 40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따구 형님 네. 10장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옆에다 놔주세요. 네. 네 카메라 앵글을 잘 잡히게. 연습은 실전처럼. 철구 씨 놓으셨나요? 몇 개예요? 저 지금 뭐요? 보너스 다섯 개요 지금. 뭐야 다섯 개 누가 가져갔어? 아 여기 있는. 뭐야! 내가 안 가지고서 여기 있던 거야. 둘 다 열 개씩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열 개 맞습니다. 예, 둘 다 열 개씩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인기원 포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송 모니터링 조금만 제가 이거 좀 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디언 포커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두 더미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더미의 카드. 자, 빨간색 1부터 10, 그리고 검정색 1부터 10입니다, 여러분들. 자, 머리에 대고 더 높은 숫자, 내가 더 높은 숫자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철구 씨에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는 1입니다. 에이스는 1이에요. 자, 그리고 따규 형님한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댈 때는 이렇게 드래곤볼에서 좀 김우듯이 이런 게 손가락 두 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굴을 가리겠죠? 아, 뽑혀면 안 돼, 형님! 좆됩니다. 이거 아프리카에서 이거 바꿨어요. 아, 진짜. 아, 야, 이거 저기 영자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아니, 이겼잖아요. 아, 뽑혀면 안 돼. 나도 방송에서 이겼다. 뽑혔어. 영문대 보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저도 한번 경고 받았기 때문에 저 경고예요, 경고. 예. 자, 경고입니다. 자, 어쨌건 자, 두 분 선 정하기를 배팅 선 정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철구 씨부터 주사위 굴려주세요. 3. 3 나왔죠? 몇 나왔습니까? 7. 자, 따규 형님 7, 철구 3. 따규 형님부터 배팅 시작하기 전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한 장씩 걸고 시작합니다. 학교. 자, 두 분 다 준비되셨죠? 네. 바로 레이스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스. 아, 큰일 났네. 아, 좋대. 따규 형님 일단은 하나만 걸겠습니다. 쫄았나? 한 개 받고 한 개 한 개 더 쫄았나? 한 개 받고 아 질 수 없지. 두 개 더. 두 개 더. 쫄쫄 쫄리면 뒤지시던가. 두 개 더. 노인정 오셨나? 왜 이렇게 나중에 조금만 가까이 가주세요. 아, 맞박이 정겼네. 두 개 받고 하나 더. 두 개 받고 하나 더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배팅해야지. 왜? 왜 쫄구 씨 쫄리면 그냥 뒤지세요. 똑같은 수로 받게 되면은 바로 카드를 공개합니다. 오린.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정말 존노 재밌게. 아, 연습이니까. 네네네. 자, 철구 씨 받으셨던가요? 이 새끼 뭐지? 잠시만.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심리전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뭐지? 이게 뭔데 배짜 버리는 거지? 제 카드 높나요? 갑바싸움 아닙니까? 갑바싸움. 아, 연습게임인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연습게임 아닙니까? 죽어! 네. 죽어! 자,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카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확인해 주세요. 우와! 우와! 씨발! 우와! 와, 죽될 뻔했다. 이걸 피해가, 야, 우리 우승했다. 와, 존나 잘해. 존나 잘해. 와, 이걸 피해가, 나 이겼다. 야, 우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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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규 형님이 멍청한 척하면서, 와, 바보 같은 척하면서 오리 들었어요. 나 잘했죠, 도박 잘했죠. 바람잡이 존나해. 그래서 존나해, 존나해. 자, 카드 주시고요. 자, 이거 이겼어, 우리 이겼다, 이겼다. 잘한다. 이런 룰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존나 뻔했다. 다시 자리로 와주시고요. 와, 오, 씨발 뭐야, 와, 잘하네. 이겼어. 근데 어차피 그냥 바로 진행할 네. 건데 네. 우리 심리전 들켰어. 우리 약간 룰. 얘네들은 지켜봤잖아. 아, 오버야 오버. 아, 제가 만약에 태구 형님이었다. 그러면은 둘도 하는 거 봐야 되는데 아까 살짝 좀 더 꼬셨어요. 살짝. 아, 아니 근데 잠시만요. 우리는 그게 들켰잖아. 아, 네가 뭔데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너나가는 새끼야. 안 하는데 참. 왜 그래 이 새끼야. 나 진짜 돌아가라. 심리전이 13가지 있어. 우리 야, 지금 한 가지 보여줬을 뿐이야. 야, 우리 같은 팀이.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룰 알아? 자, 룰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직 안 알려드린 룰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 가장 높은 수를 10을 들고 나 죽어 하면은 페널티로 10개를 회수합니다. 자, 10을 들고 맞아. 10을 들고 다이를 외치면은 10개를 가져갑니다. 칩을 10개를 침 10개를 잠시만입니다. 난 진짜 안 듣지 않습니까? 진짜 심리전이네. 그러면 완전 심리전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팀은 만약에 이긴다 진 새끼는 그냥 상금 주지 말자. 근데 이런 거 존나 잘해. 나 이런 거 잘해. 그럼 우리는 사다리 타고 그러니까 11대 주 아니 진 새끼는 상금 가져가라고 그래. 내가 가져가 주게. 그래서 근데 그래도 남은 게 사기 져가지고 아 새끼 돈이 미쳤네. 왜 팀원을 부려. 나도 나눌래 그냥. 그래, 난 나눌래. 아, 저도 나눌래. 돈 없어. 뭉크문 형님께서 몇 개. 굿바이기, 아. 아, 컵바이기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스트 카드. 감사합니다. 자, 근데 민규 씨 언제 오나요? 다시 물어볼게. 아니 이거 연락 유출됐으니까 이쪽도 한번 그거 가시죠. 얘기해줘. 아, 그래요. 아파트로 바로 들어오라고. 내비 찍고 오면 오피스텔로 가. 아, 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민규한테 뭐라 합니다. 여보세요? 어디세요 민규 씨? 어, 3, 4분, 오케이. 딱 됐다. 와, 근데 거의 불화가 아니야, 여러분들. 나 진짜 처음 봤어, 이렇게 심지어 자는 사람. 난 이렇게 표정 보고, 나 존나 높은 줄 알았어. 아니, 죄송한데, 둘 다 호구들인데. 그래, 둘 다 호구야. 야, 아니, 나 잠깐만, 철구 형은 약간 좀 잘 죽었어. 잘 죽었는데, 약간 좀, 태경이 살짝 더 꼬셨어요. 뭐라라 이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이 새끼 손톱 뻥 빠진 거야 이 새끼야. 100까지 100까지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100달이라니 50달이야 이 새끼야. 90달이야 야 이 새끼야. 그 정도 아니야 이제. 아니야 그래도 어제 가짜 사나이 리따라면서 8000달을 찍었어요. 요새 유튜브랑 20 최고입니다 진짜. 근데 그 다시 보기가 아무리 그 가짜 사나이가 올라와봤자 분량이 20분인데 20분만 딱 방송하고 방종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정보대지가 왜 사기를 꺾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민규 씨가 이제 한 20분 3번 네, 3번 자 3번에 네. 도착을 하는데 두 분께서 한번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시겠어요? 아 저는 뭐 거리죠. 자 연습게임 깨박 씨와 성태 씨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전략 유출될까봐. 전략 봐야지. 쟤네 표정 봐야지. 눈깔이 돌아가는 거 에임 봐야지. 했던 대로 해. 표정 살짝 좀 보여줘요. 안 보이게. 아,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아 오면 바로 종료하고 그럼 깔끔히. 겜비는 다르지. 네. 자 공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플릿 스틸 공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자 두 분 상의 그럼 들어가시죠. 아 저는 뭐 알잖아요. 뭐 전 무조건 스틸이죠. 예예예. 예. 제일 걸리기 싫은 게 어떤 벌칙 있어요 두 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번지 점프. 번지 점프만 아니면 된다는 말. 아 약간 고급 좀 그런 그 공포증 있으신가 보네. 아 예. 그리고 서로 카메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네. 번지 점프 많이 된단 말인데. 번지 점프. 깨박 씨는요 가장 두려운 벌칙. 가족이 안 가족이 있어. 저는 미래 씨랑 화해만 아니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저요. 아 저도 그분만 아니면 돼요. 예예. 아 두 분께서. 예예. 예. 좀 여자 그 여자 BJ 분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상의를 하시고 자 열 개의 칩 자 보너스 10개의 칩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알고 잡아서 자 10개의 칩 나누실 건지 스틸 하실 건지 골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둘 다 스틸을 고르셨습니다. 아 바꿔 없지. 벌칙 창 열어 주시고요. 네. 자 성태 씨 벌칙부터 고르 들어가겠습니다. 걸려 주세요. 그분과 합방 아닌데. 여친 합방 걸어. 여친 합방 걸려라. 여친 합방. 아 안 보이네요 벌칙이.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네. 날표 씨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와 아 연습 게임이지 연습 게임이지 연습 게임입니다. 잠깐 이거 주장 아니 주장 없어요. 아 주장 아니야 주장 없습니다. 근데 코트 형님 그 스틸 했을 때 둘 다 10개씩 주나요? 네 둘 다 10개씩 줍니다. 스플릿을 절대 못 낼 것 같은데 욕 먹을 것 같은데 스플릿 내면은? 아 뭐 삭발 거기 싫으면 뭐 스플릿 하세요. 스플릿 근데 스플릿. 이게 그러면은 벌칙을 먼저 정해놓고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 스틸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벌칙이다. 그러면은 스플릿을 고르시면 돼요. 네. 그게 하게 나을 것 같아. 너무 네네. 벌칙을 먼저 골라놓고 할게요, 여러분들. 벌칙을 앞으로 골라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깨박시 벌칙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마피아 정해놓고 하면 좀 빡센데. 그럼 안 나오는 거 같네. 나오고 있어. 아 그래? 깨박이. 깨박이. 주먹 윤다 걸려라. 바로 하지. 비터는 높은 소리 나서 말하고 이게 더 크다. 아 얘가 얘는 커요. 예. 망했어 이미 괜찮아요 없어요. 아니, 이번 달에 한 30만 개 좀 넘게 받으셨던데. 아 이런 거 다 검색했어요. 네 예, 저는 다 풍력을 다 봤습니다. 아 진짜로. 아 예. 저거 걸려도 나 난리다 진짜. 아니 완전 완전. 나는 어차피 풍선 안 터져서 의미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둘 다 벌칙을 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언 포커 자 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배팅. 자 주사일 성태 씨부터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11. 11. 깨박 씨 굴려주세요. 8. 8. 9. 9. 9. 9. 자 그럼 성태 씨부터 첫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태 씨 머리 위에 한 장 보시면 안 됩니다. 10개씩 안 주시는. 아, 표정에 다 10개씩 안 주는 거지. 나중에 일단 깨. 아, 최종 봐. 최종 봐요. 자,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옆에 사회자 계시잖아. 여기 카메라 안 보이시는데. 네. 셔츠에 단추 풀려갖고 배꼽이. 아, 예. 아, 지금 제가 지금 단추가 수동자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셔츠가 지금 잠가주시. 아, 일단 집중을 못하시네. 다 페이크입니다. 네네. 페이크 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봤어. 죄송합니다. 아, 개오빠야. 자, 카드가 이렇게 공개되시는 여러분들 칩을 다섯 개를 회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칩 회수해야지. 이런 칩 다섯 개나 팀이라는 게. 아유, 새끼. 이런 게 다 페이크입니다. 자, 이마에 잘 붙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성태 씨 봐주세요. 다시. 성태 씨 카드도 이겼어요. 아, 뒤졌어요, 전 당신을. 자, 그럼 고르고 바로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태 씨에게 한 장. 깨박 씨에게. 성태 살짝 뒤쪽으로 가주세요. 아, 네. 서로 모니터링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안 보이면은. 와, 야, 깨박이 얼굴에서 티가 다 난다 그냥. 야, 씨. 저 원래 포커페이스 원래 이러는 거. 자, 다음 학교 한 장씩 걸어주세요. 아, 네. 오, 포커페이스 유지 잘하네 생각보다. 자, 깨박 씨부터 그러면 아 저기 성태 씨부터 그러면 바로 레이스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스. 저는 뭐 통크기 때문에 제 스타일 아시나 일단 세 개부터 가겠습니다. 오, 세 개. 네. 세 개 받고. 받고? 네, 세 개 받고 두 개 더 할게요. 두 개 더? 네. 두 개를 내셔. 자, 세 개 받고 두 개 더. 자. 두 개 받고 두 개 더. 두 개 받고 두 개 더. 괜찮으시겠어요? 아, 충분하죠. 좀 받고 없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위험하신데 두 개 받고 두 개 더. 네, 네, 네. 두 개 받고 네. 성태 씨 좀 카드가 안 보인다. 조금 아, 예, 예, 예. 됐나요? 받고 네, 네, 됐습니다. 두 개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 콜이면 까는 건가요? 둘 다 같은 개수를 걸게 되면은 네네. 받고 더 이상 레이스를 안 하시면은 네. 카드를 까는 겁니다. 아. 카드를 아, 뭐 해봤어요 지금. 에이, 어린 동물. 아유, 돌대가리 새끼들. 콜, 콜. 아, 표정 티나. 내가 낫네. 콜. 아유, 쫄보 새끼. 아유. 아, 내가 나자, 내가 나자. 아, 백은 대통령 감 다 죽었네. 자, 그럼 끝난 건가요? 끝 아닌가요? 콜이면? 네네네. 콜이면 끝. 저도 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 공개 확인해 주세요. 아유, 돌대가리 새끼. 어, 뭐야. 아유, 무슨 모두의 마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게임 BJ 존나 이거 좀 약간 잘 존나 못하는데. 심리전이 없다. 심리전이 없어. 아니 잠깐만, 팀한테 불러봤어야지 총만 잡으니까 뭘 알아. 아니 왜 시신 빠개는 거야 근데? 아니 당신 표정이 다 나와요. 아니 저는 아니 그런 게 있어. 얘 높은 배 하면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웃는 거 있지? 벌써 심리 다 파악했어요. 난 그것도 있겠다. 김성태 3이니까 3 보고 3? 3? 3개. 아니 우리가 도박, 도박을 몰라. 아니, 아니고 아니 얘가 아니, 도박 잘하시는 분이 그 2억만 원 1회가 너무 재밌었어. 맞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나한테 네. 2가 왔으면 2는 다시는 나한테 안 오죠? 아니죠 아니죠. 아, 카드가 카드가 1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두 더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똑하신 분들은 이걸 걸고 하, 그 뭐야 카드를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블러핑을 아, 그거 지금 계산하려고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왔던 카드는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 나왔던 카드는 안, 안 나오죠. 네. 아, 그리고, 딱 10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룰 여기 방송 직전에 들었던 거 있는데 레이스 달릴 때 올인 그거 해도 된, 안 되죠, 되죠. 아, 올인 올인 내는 걸로 합니다. 그치, 네. 올인 올인하실 거면 올인하셔도 됩니다. 아, 이게 룰이 나온다. 두 덤이니까 나한테 2가 두 번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죠? 아, 네네네네.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종래기를 가지고 무슨 그렇게까지 카드 숫자가 그러니까 강원에 내가 사꾸라 박는 거야 이 새끼야. 1부터 10, 1부터 10이기 때문에 카드를 머릿속으로 아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치우고 치우고 머릿속으로 카운팅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운팅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전략일 수도 있어. 이렇게 못하는 거. 그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아니 그냥 돌대가래 전략 아니야. 아 그래? 어. 대졸자 있나요? 네? 대졸자. 아, 저 대졸이죠. 저 국립 때 나왔습니다. 예, 예. 이스포츠 학과. 너 대학교 나왔어? 문턱만 밟았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네. 어디 나오셨어요? 이스포츠 학과 나왔습니다. 어? 이스포츠 학과. 게임 컨설팅 학과. 아, 그런데 좀 설거지 학과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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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설거지 학과. 게임 컨설팅 동부산 대학교. 게임 컨설팅 학과 이 돼지야. 동부산 대 동부산. 동부산. 어? 전라학과도 전라. 네네네. 자, 그리고 저 깨박 씨는요? 저 강릉 원주대. 국립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오! 제일 머리 좋다. 아, 무슨 학과예요? 무슨 학과? 저 정보통신학과요. 네.
안 돼. 통신학과. 공부 잘하게 생겼어. 너 생긴 게 딱 보니까. 처음 듣는데 진짜. 민규 씨는 어디 나갔지? 민규 씨는 뭐 고졸인가? 아무도 모르지? 아니 뭔 상관이야. 성지고가 딜러 하는데. 그건 맞죠? 자,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상관이니까. 자, 그러면은 자, 민규 씨가 아직 자,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연습 게임도 다 끝났고 여기서 한 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모든 룰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벌칙부터 공개하고 나서 스틸 스플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다시 한번 쳐넣고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네. 뭐 많이 보고 싶나 보다?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될까요? 아, 예,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여보세요? 어디세요? 엘리베이터! 와 엘리베이터! 자 이제 오고 계십니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형님.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프로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올랜드에서 습득한 그 심리전. 6억? 예? 6억 빨아 먹어. 8억이야 8억. 새끼가. 저는 여러분들 딜러라 눈을 봐주시면서 심리 파악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조무래기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 한번 저는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 예. 자 500만원을 걸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통바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텐션으로 개인 방송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오늘 이 거의 진짜 오늘 나온다니까 남성 빨리 와서 조금만 좀 해보자. 8시 아 형 이런 거 좋아해. 나 인천 모텔에서 잤어. 도박을 좋아해. 아 근데 이 집이 여러분들 거의 구라가 아니라 이게 진짜 중독성. 이거 강원랜드가 잘 만들었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만들었다니까 얘들아. 아, 그거랑 이거 돌리시는 거 알죠? 살짝 한 개씩 돌리는 이렇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한 개씩 딱 한 개 딱 해가지고. 봐. 이거 한 개씩 살짝 돌리는 거. 이렇게. 어 맞아. 그거 어, 완전 친근해. 이렇게 존나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살살 돌리면서. 맞아. 이게 다 다녀가셨네 진짜로. 해봤어? 저는 뭐. 쟤는 동전으로 열었을 때. 민규 씨, 자 민규 씨 도착합니다. 이야.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빠르게 온 건데 와 이 사람이 갑질해가지고 아 갑질이라니 개새끼 내가 뭘 갑질해 아 근데 민규 씨 고맙네요 예 자 앉으시고요 예 오 자 민규 씨 근데 룰은 다 이제 아 그럼 숙제하셨죠 그럼요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제일 걱정된 사람 아 근데 저희 아니 우리 둘 다 여기서 골라야 돼 여기서 여기서 골라 이 사람은 이미 전적이 있잖아요. 이미 억대를 날려봤잖아요. 관상 딱 못해. 딱 그냥 보니까 겉절이로 딱 왔고. 왜 저 자리야? 아 겉절이 인정. 겉절이 인정. 딱 그 느낌으로 왔고 저 형님은 그냥 가짜 사나이 아니에요. 예. 자 민규 씨 그럼 여기서 내가 가장 붙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랑 정면 승부 보고 싶다. 누굽니까? 아. 에휴 조무래기 새끼. 이 새끼야. 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저한테 뭐. 저는 도박할 때 모든 걸 겁니다. 저 모든 걸 걸어요. 도박사의 아들이에요. 아 진짜. 아, 아버지가 짝귀셨나요? 아 짝귀는 아니고 그 저희 아버지가 아, 네. 아, 이런 드립을 날린다. 그 옛날에 90년대 때 도박으로 인해 네. 우리 아버지가 덕두마을 진짜 탄자예요. 아 진짜요. 우리 아버지 어제도 30만원 들고 동네 고속치로 갔어. 아 진짜 그래 용돈 필요하다 그래 30만원 줬어. 아 진짜. 나 피를 물려받았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집 문서로 놀아요. 아, 그래서 집을 한번 잃었었어. 안 된다니까 당신. 아 야 아 이래 이래 붙여줬나. 아 진짜 진실만 말하세요. 저는 어제 100만원 보내드렸습니다. 프로토 때문에. 저희 아버지. 아 진짜 저희 아버지는 진짜로 왔어요. 아버님들이 다 이렇게. 네. 야 그럼 우리 아버지께 초대해가지고 아버지끼리 한번. 아 진짜로. 아버지한테. 어 그거 다 붙였는데. 아버지끼리. 여기다 한번 뜬 다음에. 아니 벌칙이 아버지끼리 붙기 붙죠 그냥. 붙죠 그냥. 아버지끼리. 아버지 곤란하네 아니면 삼촌 뭐 다 해가지고. 자 룰은 모두 다 숙지가 되신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제대로 인디언 포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팀 대 겜비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대전 순서 자 철구씨는 민규씨랑 붙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맨 마지막 파이널 매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점 2선승제를 가져가면 두 분은 붙을 수가 없어요. 아 예. 자, 아 그럼 붙기 뭐야 붙인가요? 만약 저희 팀이 다 이기거나 끝났다. 네네네. 어. 잠깐만 잠시 남수의 아버지 없다 그만 좀 하시고요. 야 이 새끼야! 아, 저희 아버지도 도박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랑 헤어진 거지. 저 도박 진짜 도박꾼의 아들이에요 진짜. 아, 예. 진짜시네 저. 진짜 저가 현직 아들이에요. 이런 그래서 손모가지 날라갔나요? 왜 이래? 오한마로 맞고 오셨네. 예. 오한마로 맞고 왔고요. 네. 자.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그러면은
자, 철구 씨와 민규 씨를 제외한 두 분, 예. 아, 두 분께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자, 누구랑 어떻게 뭐? 아,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리얼로 네. 정해서 일어서기로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 그게 낫지 않아요? 오, 둘 중에. 어, 하나, 둘, 셋. 정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정하셨어. 내가 봤을 때 나는 인정. 첫 번째 매치 보라 팀 대 겜비 팀 첫 번째 매치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요새 정신도 힘들고 이겼어. 이겼어. 링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 500입니다. 아, 뭐야, 깨봐라. 500이야, 500. 포커 베이스만 잘 주자. 포커 베이스만. 딱 그 사람 심리를 보면 돼. 일로. 오케이. 캠 때문에. 아유, 가자, 왼쪽 가자. 지면 해버려도 죽는다 생각해. 아니, 확실히 이게 민규가 하니까 살짝 좀 든든하긴 하네. 아이, 진짜로. 아니, 겜비로 딱 오니까. 무조건 이긴다니까. 이런 거 아니죠. 룰레. 자, 벌칙 룰레. 깨박 씨부터 할 건가요? 형님부터 하실 건가요? 벌칙 룰레. 누구부터? 먼저 하세요. 싫어요.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꼴배기 싫어졌지? 이 새끼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님부터 하시죠. 예, 네, 저도 그렇죠. 자, 따귀 형님부터 벌칙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과연 여장방송. 아, 근데 이거 존나 보기 싫다. 맞지? 아, 인정. 50다리에서 5다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요, 왜? 아니, 솔직히 이 액면가에 약간 좀 마귀처럼 생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따귀 형님, 그러면은 따귀 형님의 벌칙은 여장방송. 자, 안 받으셔도 돼요. 스플릿 네네. 골라서. 자, 깨박씨 벌칙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박씨 벌칙 놔주세요. 삭발 나와라. 아니 같은 팀. 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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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역해 아빠. 역해 아빠. 진짜 역해 아빠. 그것만 아니면 내 차례. 역해 아빠 지금. 역해 아빠 가자. 같은 팀인데 역해 아빠. 제발. 맞지. 그게 맞지. 역해 보러 가야지. 어어어어어 제발. 어어 어. 아아 24시간 방송. 24시간 방송. 24시간 방송. 깨박 24시간 방송 걸렸습니다. 약해. 그럼 지금부터 아쉽네. 협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확인해 주시고요. 스플릿을 고를 것인지 스틸을 고를 것인지. 자, 10개의 보너스 칩을 걸고 스플릿과 스틸 고르셨나요? 골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 앞에다가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둘 다 써? 네, 벌칙이 좀 약하기 때문에. 벌칙이 약하기 때문에. 자, 두 분 다 그럼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10장씩 더 보너스 칩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기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보여줘, 진짜로. 아, 진짜 겜비가 뭔지 보여줘. 오, 재밌겠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전, 심리전. 네. 맞지. 키워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크면 마이크 소리 숨 안 될까봐. 아, 자, 여러분들 부분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드를 섞었고요. 눈깔이 돌리지 마세요. 눈깔이 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지 마세요. 자, 깨박 씨부터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대요. 깨박 씨. 자, 따귀 형님. 잘 보이나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위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우리도 포커 페이스 해야 돼. 우리 표정. 아, 우리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우리 표정 보일 수도 있어. 선잡이. 자, 선잡이 주사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따귀 형님부터. 제가 먼저 굴리겠습니다. 네. 오. 오 나왔고요. 6. 제가 3이니까 먼저 선이네요. 아, 더블이에요. 더블이. 아, 더블 걸렸습니다. 자, 모두의 밥을 아시죠? 더블이 걸리면 선입니다. 무조건 선 배팅입니다. 더블 걸린 사람부터. 자, 그러면은 깨박 씨부터 나오세요, 빨리. 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학교 걸어 주시고요. 시작. 저는 일단 두 개 걸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배팅 하셨는데요, 따귀 형님. 두 개, 두 개 받고 네 개 더. 뽀뽀난 스토리. 네 개 더. 아까랑 뽀뽀난 스토리야.
크게 가시는데요 이거. 빨리 하세요. 뭐 이거 노인정 것도 아니고 뭐 빨리 하세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네. 주무셔야 될 시간이. 아 빨리 거세요. 저는 네 개 받고. 네. 네 개 받고. 빨리 거세요 빨리. 우린 하시던가. 우린? 너무 뻔한 스포. 한 번으로 끝납시다. 네 개 받고. 네. 한 번으로 끝납시다. 두 개 더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개 받고. 네 개 받고 두 개 더. 아 진짜 이 쫄보신 얘기 계속 오셔야 드라이버. 네 개 받고 두 개 더요? 네. 자 따규 형님. 레이스 가실 건가요? 죽겠습니다. 자 카드 공개. 아! 뭐하냐 이 녀석아! 죽게 잘한 거지. 죽게 잘한 거지. 좋아. 죽게 잘했지 내가. 이거지. 내가 진 카드잖아. 아 멍청하지 진짜. 나이스. 아, 자, 내가 봤는데 화끈하 이거면 따라오고 싶다 이야. 맞지? 개판 오, 개판 죽었어. 무조건 우리. 아, 진짜 파란색 죽은 건 잘 죽은 거예요. 사실 도박 데뷔 전인데 개박이 못하시네. 개박 씨가 46, 형님이 34입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화이팅하게. 좋아요, 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따규 형님부터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부자. 선잡이부터 갈게요. 주사위 올려주세요. 3입니다. 3. 그리고 주사위 이거 그냥 처음만 하고 그 다음부터 그냥 빨리 그냥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사위 걸리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이거 더블이네요. 더블? 네, 그러면은 예예. 자 따규 형님부터 카드. 자 그리고 깨박씨 카드. 아이고. 자 학교 한 개씩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이스. 자 이니시 걸렸습니다. 네? 목소리 좀만 높여주시고요. 아 들리세요 노이장군? 들리세요 어르신? 좋아. 어 일단 좀 뒤지셔야겠는데 좀 맞읍시다. 한 개만 걸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요? 네. 한 개? 꼬시는 건가? 그럼 저는 맞읍시다 일단. 방금 맞았죠. 그러면은 한 개 받고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 받고 두 개 받고 두 개 더 걸어도 돼. 뭐지? 두 개 더. 자 점점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개 받고 두 개 더. 또 뻥같이 희생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파기 씨. 보시면 아시죠? 뺏기 같은데 이거. 이게 어제 유해양도 보고. 아 일단 당신 표정을 보니까. 일단 존나 낙타 똥 싸는 표정이신 거 보니까 뺑키가 없거든요? 게임 끝나면 바지에 똥집이 있어요. 다 줍니다. 벌써 싸신 거 아닙니까? 몇 개요? 아닌 거 같은데 두 개 받고 두 개 넣었어요. 어르신 자 마귀 형님 빨리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시나 마귀 형님 두 개 받고 저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쫄리면 뒤집. 와 다섯 개 판이 점점 커지는데 이거 안 죽으실 건가요 두 분? 거의 올인 나갈 기세인데? 걸리면 뒤지시던가. 저는 다섯 개 받고. 예? 다섯 개 받는다. 안 되세요? 다섯 개 받고 다섯 개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받고 다섯 개 더. 와 이거 큰데요? 저 이거 주작하신 거 아니죠? 아 저기 어떻게 주작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니까 그 카메라 액정이 다 비친다 그러는데 안 비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해봤어 안 비쳐. 예 폰에 폰 케이스를 껴놨어요 여러분들. 폰에 폰 케이스를 껴놨기 때문에 절대 비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예. 부담스럽습니다. 아 뭐지 이 새끼? 다섯 개요? 어르신 들어가세요. 다섯 개요? 잠깐 몇 개 남았지나? 세 대일까요 같이? 몇 개 안 남으셨네. 손병호 게임 하셔야겠어. 몇 개 안 남으셨네. 살짝 오른쪽으로 한 시간 더 됩니까? 다섯 개요? 아 네네 다섯 개. 다섯 개! 들리세요? 나 바둑두나. 아, 누가 보면 이세돌도 알파고인 줄 알겠어. 빨리 합시다. 세계 대결도 아니고. 다섯 개? 네네. 아, 오리네. 몇 개 남지?
손 많이 떨리시네. 손을 많이 떨리셔. 왜 도발하지? 근데 이거 제가 저도 다음 팀이 우리 팀이 둘 이승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에이씨, 막 인생 뭐 있냐. 막 그냥 깔끔하게 한 줄 가겠습니다. 몇 개 본 거예요? 몇 개죠? 10개, 10개. 아이구야. 10개 받으실 건가요? 9개입니다. 아홉 개. 아, 주장하지 마세요. 아, 개수를 못 세는 거예요. 10개 본 건가요, 그럼? 5개 받고 5개 더 하죠. 야, 띨빵 새끼야. 야, 이 똘벌 새끼야. 어? 니 집 버려? 니 집 버려? 다 골든가 그냥. 자, 띨빵 씨. 니 집 버려? 저는 10개 받고 10개 받고 10개 더 걸고 할게요. 아, 시발은 거 없어. 10개 받고 10개 더? 5개 바꿔줘. 5개 받고 10개 더. 5개 받고 몇 개 남았어? 아, 세지 말라고. 아니, 5개 받고. 아, 노잼 만들지 말고 그냥 좀. 아니, 알았어. 저, 지금 어차피 별로 안 남았어. 그래. 아, 저 읽을게요, 읽을게요. 5개 받고 7개 더 걸고 할게요. 저 우리인데 이름아. 우리나 하신 거죠, 그럼? 하셨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드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야, 개새끼야! 진짜 나냐? 잘해. 뭐야 이 새끼야! 딱 걸면 나 혼자만 좀 잘해. 놀장 들어가, 놀장 들어가. 이런 거 처음 해보시는 거야. 처음 해보시, 처음 해보시. 자기가 이랬지 생각을 안 해. 아니 한계로 잘 꼬셨어. 한계로 잘 꼬셨어. 꼬시면서 그 살살 높였잖아. 그러면 아, 나는 제한이 있어. 아, 나도 꼬신 거야. 나도 꼬신 거야. 아니 자기가 일이 걸릴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있어요? 야, 다시 그냥 진짜 돌아가세요. 아, 잘해. 그만 잘해. 나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 게 벌칙을 당사자들한테 얘기해 주지 맙시다. 당사자들 스플릿 할 때. 오! 맞네. 남진이었어. 왜 방사자다 아니까. 맞네. 할 걸 아닙니까? 어, 역시. 야, 좋습니다. 역시 보라비제. 아, 역시 보라비제. 야, 지면 끝난다. 자, 두 번째 보여줘, 매치. 보여줘. 남순씨와 깨박 성태씨 매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답니다. 잠시. 아니 뭐하냐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족구대지 방송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간 거 같아. 아까 노심이랑 판주더니. 아니 자, 형님 제가 어떻게 섞냐면 이렇게 섞어가지고 위에서 한 장 그리고 밑에서 한 장 이렇게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걸 땐 걸어야지. 아 맞잖아. 살살 긁는데 거기서 안 뒤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네. 아 나도 2니까 1이 있잖아. 10분의 1 확률로. 아 근데 진짜 깨박이야 잘한다. 하나를 처음에 건 게 자체가 아니, 맞지. 어 하나 걸면서 계속 따라오게끔. 아니 근데 솔직히 얘가 2인데 나도 거기서 배팅 안 할 순 없잖아. 아니 근데 누구한테 조언해봐야 이 새끼는 블러핑을 존나 깨박이야. 블러핑을 할 줄 아네 진짜. 너한테 보자 이 새끼야. 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지금 야 순아 되게 알지? 다른 거 보여줘.